Cause 그 허름한 편안함 나만 나러 가는 길은 설레 초록빛 대나무숲 피우거진 경남거제의 한 테마파크 달라져. 눈앞에 보이는 게 모두 다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눈도 정화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숲속에 들어오니까 마음도 정화가 되고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540만 그루의 대나무 숲에서 즐기는 중림욕. 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대나무 숲은 외부 온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아니 제가 대나무가 참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얼굴 딱 갖다 대니까 그 냉장고에서 갓 꺼낸 팩을 딱 얼굴에 올렸을 때 같은 그 정도로 시원한 느낌을 주네요. 바로 그때 대나무 숲의 공기를 가르며 뛰어오는 한 사람. 무림의 도사를 만났으니 저도 그에 맞는 나는... 화답을 했는데요. 누구십니까? 아, 대밭의 주인이요. 아, 대밭 주인이요. 네. 네. 대밭에 봄에 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네. 순이 올라오는데 그거 밟으면 죽어요, 대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대밭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고 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허락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 뭐 예쁘니까 고맙습니다. 그제야 둘러보니 대나무 숲 곳곳에 죽순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나무 순인 죽순이에요. 아, 이게 죽순이에요? 네. 올해 이제 난 거죠. 아, 거죠. 네. 그렇구나. 아니, 저는 죽순 하면은 제가 항상 먹던 거 이렇게 네. 조그만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네,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면 얼마 안 돼서 이리 하는데 약 45일 정도 되면 자기 평생 자라는 거 다 자라죠. 10m에서 20m까지 쭉 크죠. 45일이요? 네, 45일 정도. 예. 아니, 지금 45일 동안 큰 게 이렇게 해야 진짜 목이 아플 만큼 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진짜. 아니, 뭐, 성장 촉진제 맞는 건 아니죠? 이게 테레비 안테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보통 나무는 생장점이 끝에만 있기 때문에 끝에만 자라 올라가는데, 이거는 마디마디마다 이 생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쭉 이렇게 크죠. 이렇게 보니까 맹종죽이라고 적혀 있던데. 네. 중국 한안성에 어느 선비가 그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어머니가 겨울에 죽순이 먹고 싶다. 아~ 그런데 이제 한겨울에 눈밭에서 죽순이 안 나니까 앉아서 펑펑 우니까 거기에서 죽순이 생산돼, 솟아올라가지고 그걸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병이 구한됐다 해서 네. 이름 지어졌는데 그 선비 이름이 맹종입니다. 그 선배 이름을 딴 대나무다. 맹종죽이다. 맹종의 효다. 이렇게 호사도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도구가 만만치 않네요. 우리나라 맹종죽 생산량의 네. 80%를 차지할 만큼 맹종죽의 주산지인데요. 이야! 이야, 이야! 그 명성을 알리기 위해 3년 전 짜잔! 테마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껍질에 쌓여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더니 속살을 탁 벗기고 나니까 네, 제가 아는 네. 모양이 되네요. 네. 식이섬유가 풍부한 죽순은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삶은 죽순과 매콤한 양념장의 만남, 죽순 두루치기부터 고급 요리인 죽순 숙주 탕평채, 죽순 회무침, 죽순 튀김까지 다양한 식재료와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크림치즈 죽순 떡볶이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해서 크림치즈 죽순 떡볶이 직접 먹어봤는데요. 쫄깃한 떡이랑 아삭아삭한 죽순이랑 같이 씹히니까 참 맛있고요. 죽순이 특별한 맛이 있는 식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들어가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나무밭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따라간 곳. 아이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와이어를 연결해서 그 사이를 이제 걸어가거나 네. 아니면 요 돌을 타고 집 와이어를 타실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장비 딱 착용하신 겁니다. 테마파크의 인기 코스인 집 와이어 체험. 줄 잡고, 줄 잡고 집중 집중. 잡고 그거 지탱해. 천천히 아니. 이거 정신 차려. 불안한 어머니와는 달리 아이는 씩씩했는데요. 하나, 둘, 잘한다. 오, 잘한다. 아이 잘한다. 언제 파노? 오,
어머니께서 땅 아래서 맞아. 직접 체험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잘했어. 날씨도 좋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남자애들이라 워낙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 이래서 즐거운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지금 얘기를 하시는 와중에도 지금 아들한테서 눈을 떼질 못하고 계세요. 그죠? 네. 눈물 흘리시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대견해가지고. 아니요. 바람 불면 눈물이 나. 재밌어요. 아, 그래요? 무섭지는 않았어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엄마가 말하니까요. 좀 용기가 내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이거를 철저하게 딱 지켜야지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장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겁도 없이 최고난이도 코스에 도전했는데요. 막상 올라서고 나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찔한 높이에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하나, 둘, 셋! 외마디 비명과 함께 출발! 바람을 가르며 대나무 숲 위를 날아가는 듯 내려왔는데요. 더 빨라, 어떡해! 스릴 만점 지브와이어 체험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굉장히 아찔하네요. 처음에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앞에 펼쳐지는 그 대나무 숲 광경이 굉장히 멋있어서 제가 마치 무림의 고수가 되어서 멋지게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내려오는 아이들. 자세히 보니 외국인들이었는데요. It's fun, but it's very exciting and nerve-wracking as well. It's quite scary. 그래요? 난 엄청 무서웠는데. 안 무서웠냐고 좀 물어봐줘요. Are you scared? A little bit, yeah. 아니, 우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정말 용감하게 잘 타니까요. 여러분도 대나무 숲을 날아다니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도전해보세요!